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붕괴 위험으로 가슴 졸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그런데 관리 주체 이원화 등으로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무작정 방치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국도 32호와 77호가 교차하는 지하차도 도로와 맞닿은 방호벽에 얼은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리 기둥과 이미 10cm가량 틈이 벌어졌고 균열 깊이도 좋게 1m는 넘습니다. 금방이라도 차량들이 질주하는 지하차도 아래로 구조물이 쏟아져 내릴 듯 위험천만입니다. 이 다리 난간 20m가량 이렇게 심하게 균열이 생긴 채 위쪽으로 솟아올랐지만 아직까지 위험시설물로 지정조차 안 돼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국도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2010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권을 넘겨받은 충청남도는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국도 시설물 유지 보수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나 가능하다며 예산 타령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도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연말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보수를 정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도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심 흉물로 변한 대형 공사장은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낡은 자재들이 널린 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은 이렇다 할 안전시설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일선 시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155곳을 포함해서 재해 취약 대상 1,300여 곳에 대해 점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위험시설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